부정적인 측면, 일부 연구에서는 약을 먹고 몸이 좀 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탈모 치료제 중 하나인 미녹시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녹시딜 정, 미녹시딜 액, 로게인 폼 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미녹시딜은 과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게 미녹시딜은 심장질환과 연관이 있어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엔 전세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전세계적으로 매일 수만 명의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합니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에서 심장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게인이나 정제 형태의 미녹시딜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녹시딜과 심장 건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미녹시딜이 심장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녹시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미녹시딜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동맥 경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장과 다른 장기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미녹시딜은 혈압을 낮춰서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 일부 연구에서는 이 미녹시딜이 체액 저류 및 부종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을 먹고 몸이 좀 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미녹시딜은 심박수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점은 심부전 환자에게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미녹시딜을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겪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녹시딜과 심장 건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고혈압으로 경구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미녹시딜은 훨씬 적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탈모 치료를 위해 국소 미녹시딜이나 미녹시딜 정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심장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미녹시딜과 심장 건강에 관한 연구는 엇갈리고 있어요. 미녹시딜이 심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특히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미녹시딜의 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하려면 아직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녹시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관계 관련해서 질병이 없는 사람은 문제없이 미녹시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이후로 부작용이 생겼다, 몸이 붓는다,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미녹시딜 사용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또한 심장 질환이 있거나 저혈압, 부종이 심한 분들은 미녹시딜을 장기간 사용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뉴헤어 유튜브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